아기가 변을 4일에 한 번 보는데 변비인가요? 변은 그리 딱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기가 변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가 변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기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아기 변 확인하기. 우리 아기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 주목해주세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테로 육아 강사 이진숙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 아빠가 아가에게 바라는 하나, 바로 건강이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기의 변비 진단 기준과 변비 완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고고고!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배출되는 검고 끈적끈적한 변을 태변이라고 하는데요. 태변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나 표피세포, 태지 등을 먹어 장에 쌓여있다가 배출하는 변을 말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변은 거의 무균 상태예요. 태변은 하루에 1, 2회 정도 2, 3일간 지속됩니다. 만약 24시간 안에 태변을 배출하지 않거나 출산 도중 양수를 삼켰을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폐렴이나 기도폐쇄, 장폐쇄, 기흉 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를 삼켰는지 태변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후 2, 3일이 지나면 녹색을 띤 묽은 이행변을 보는데 이는 2, 3일간 지속돼요. 그 후 녹색이 점점 노란 변으로 바뀌기 시작하며 성숙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가의 변의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변비란 장이 제대로 된 배변 활동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조건 변을 2, 3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은 변의 횟수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변을 보지 않더라도 변을 볼 때 울지 않고 수월하게 본다면 변비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틀 만에 변을 보는데도 얼굴에 힘을 주면서 과도하게 힘들어하거나 변이 토끼통처럼 동글동글하게 단단하거나 피가 섞여 변이 나온다면 변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기가 변비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배변을 하는지, 둘째, 변을 참는 행동을 하는지, 셋째, 배변 시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하는지, 넷째, 직장 수지 검사에서 직장에 커다란 변 덩어리가 발견됐는지, 마지막, 지름이 큰 변을 봤는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정상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정상이 나타나면 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직장 수지 검사는 의사가 아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직장에 변이 만져지는지, 항문 근육의 긴장도는 괜찮은지 등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기에는 아이 항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서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비보다는 설사에 가까운 묽은 변을 보게 되는데, 모유를 수유할 때 전유 위주로 먹게 되면 하루에 6번에서 8번 또 변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기는 왜 변비에 걸릴까요? 첫 번째 원인은 먹는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어른들도 다이어트하면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아기도 먹는 양이 너무 적으면 변을 볼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관략근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장과 항문 관략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우리 아가는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모르고 온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변 보기가 너무 어려워해요. 마지막으로, 아기가 변을 보고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경우에는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한 번 변을 봤는데 아팠던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변을 참게 되는데요. 이 또한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아일지를 적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수유할 때 수유량은 얼마인지, 하루 수유량은 얼마인지, 하루에 소변은 몇 번 봤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몸무게는 얼만큼 늘었는지 등 먹는 양을 확인해 주세요. 또 변을 볼 때 아기 표정은 어떤지, 변은 어떤지도 체크해 주세요.
우리 아기가 변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유 수유 시 변이 딱딱할 땐 엄마의 식습관이 중요해요. 물 많이 마시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등 식습관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분유 수유 시 아기가 변비에 걸렸다면 분유를 바꾼다거나 분유를 탈 때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평상시 수유량 두 스푼에 80ml 물을 맞추셨다면 6-70ml 정도의 물의 양에 맞춰 수유해 주시면 돼요. 분유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분유를 선택해서 수유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분유에 들어있는 유산균 외에도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해 주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배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또한 활발한 장 운동을 위해 꾸준히 배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활동량이 적거나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아기들은 배변 활동을 어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도와주면 너무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마사지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신생아 변비 증상과 원인, 완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아기가 변비에 걸리게 되면 변이 딱딱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변을 볼 때 굉장히 아파해요. 그 후 통증에 대한 기억 때문에 변을 다시 보기 어려워하죠. 변을 제때 보지 못하니 아이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모도 같이 힘들어져요. 놀기도 쉽지 않고 학문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변비는 빠르게 개선하는 게 좋아요.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들로 아기가 꼭 변비 탈출하길 바랍니다. 아기가 변을 보았을 때는 꼭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주세요.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파스텔로 위드맘 제안과 제가 모든 아기와 엄마 아빠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